반갑습니다.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나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커피나무입니다. 커피나무 지금 열매가 매달 이렇게 달려 있는데 오늘 잘 익은 열매를 몇 개 따서 파종을 하겠습니다.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열려가지고 로스팅까지 해서 시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레몬나무입니다. 레몬 청담금에서 벤씨앗을 발효시켰는데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. 3년 정도 키운 것 같습니다. 대추야자. 두바이 여행 간 친구가 대추야자 사왔길래 먹고 심었는데 정말 발화가 잘 되더라고요. 커피 작년에 좀 구해가지고 발화시킨 커피들인데 좋은 거는 분양해 드릴 거예요. 이건 로즈마리. 포포나무도 이렇게 씨앗을 구해서 발효시키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베고니아, 애플민트, 타임 이렇게 허브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. 오늘 커피 잘 익은 거 몇 알 채취해서 파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커피를 이렇게 체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좀 말랑말랑해진 게 이제 다 익은 열매들입니다. 요건 아직 멀은 것 같고, 요거는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커피 열매. 이것도 익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익은 거는 채취해서 제가 원래 다시 파종을 할 겁니다. 오늘 5알 먼저 파종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커피 파종은 뭐 작년에 제가 심어보니까 이렇게 신선한 체리를 바로 심는 게 제일 파종이 씨앗이 잘 발화가 되더라고요. 파치먼트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. 보통 오늘 그냥 두 개를 씨앗 한 2.5배 정도 될 거 없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 잘 올라오더라고요. 하나 들은 걸 뭐 피벨이라 그러고, 세 개 들은 걸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. 오늘 다 두 개씩 들어있네요. 왠지 이건 하나. 역시 열매 작으니까 피벨이 하나입니다. 나머지 열매들도 다 좀 익으면 제가 채취를 해서 이렇게 파종을 할 예정이고, 잘 올라오면 또 지인분들께 이렇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심고 나면 가볍게 물은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. 이래가지고 한 3-4일에 한 번씩 주면서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. 커피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늦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. 다른 씨앗에 비해서 3개월에서 한 6개월. 지난번 작년에 제가 했을 때 6개월만 딱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. 자,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제가 열심히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